인도네시아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3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빌려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갔어요.
22번 문제입니다.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없어요. 다음은 24번부터 28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2번.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2번. 서점에서 책을 삽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다음은 29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줄자 못 봤어? 1번 여기 있습니다. 2번 아직 못 해봤어요. 3번 줄자 좀 빌려주세요. 4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줄자 못 봤어? 1번 여기 있습니다. 2번 아직 못 해봤어요. 3번 줄자 좀 빌려주세요. 4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31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요? 1번 세 박스 정도만 갖다 놔. 2번 안전모하고 장화 챙겨가. 3번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해. 4번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열어요? 1번 세 박스 정도만 갖다 놔. 2번 안전모하고 장화 챙겨가. 3번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해. 4번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32번 문제입니다.
다친 데는 어떻습니까? 1번.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2번.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 4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다시 들으십시오. 다친 데는 어떻습니까? 1번.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2번.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 4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33번 문제입니다. 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1번. 노끈으로 잘 묶으세요. 2번. 4kg씩 담으세요. 3번. 봉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4번. 이 노끈을 박스에 담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1번. 노끈으로 잘 묶으세요. 2번. 4kg씩 담으세요. 3번. 봉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4번. 이 노끈을 박스에 담으세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 40분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지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몇 호선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4호선을 탔어요. 가방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지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몇 호선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4호선을 탔어요. 가방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37번 네, 문제입니다. 서울 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서울 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39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301호에 사는 하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제 밤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만 나와요. 그래요? 가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가 수리센터에 전화해 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301호에 사는 하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제 밤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만 나와요. 그래요? 가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가 수리센터에 전화해 줄게요. 40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하철에 서류 봉투를 놓고 내린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내야 하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어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하철에 서류 봉투를 놓고 내린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내야 하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어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